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광 지역의 걱정도 큽니다. 지역 특성상 진폐 환자가 많은데 역시라도 감염되면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가 한창입니다. 입원 환자 면회 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됐고 진폐층 정밀 검진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감염 예방 활동에 나서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진폐증 환자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 직원 50여 명이 나오셔서 발열 체크를 하고 계셔서 그쪽으로 인원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환자 관리에 좀 누수가 생길까 봐 염려가 됩니다. 태백시 인구 4만 3천여 명 가운데 진폐증 환자는 모두 2,300여 명. 이 중 증상이 심한 190명의 환자가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격하다 싶을 정도로 병원 측의 통제를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폐환들은 또 선보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관지 점막에 그런 우리 면역 세포들이라든지 면역 기능이 있는데 그게 또 저하됐기 때문에 쉽게 또 이렇게 균이 잘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태백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역사회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보급하고 열화상 카메라 4대를 추가로 구입해 다중 이용시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태백시는 선별 진료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완전 음악 격리 시설과 자동 손 세척기 등 전문 의료 장비 도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